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 리튬이 그 전에 다르게 리튬 A라는 섹터와 그다음 리튬 B라는 섹터, 그다음 리튬 C라는 섹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느냐? 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관계 추적. 오늘은 기술은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고 단지 배우가 필요했다라는 주제로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김백산 씨를 갖다가 계속 찾아봐야 되잖아요. 김백산 씨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 토필드 자회사 CMB텍, DK테크와 업계 최다 유통망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김백산 총괄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아, CMB라는 곳에 과거에 총괄사장이 있었구나. 토필드, 어떻게 이름을 바뀌었느냐? PHG로 바뀌었죠. 토필드가 처음에는 필로시스 헬스케어로 바뀌었다가 필러시스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 조작에 의해서 걸리면서부터 이렇게 PHC로 바뀌었습니다. PHC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성록 씨, CMB텍 DK테크 코리아 총괄대표로 이렇게 취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법조계 출신의 IT CEO다. 보안업계의 새로운 신호탄을 쏟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분이 어디에 계시냐? 오성록 씨 여기 지금 대표이사로 계시죠? 어디서? 휴센텍에서. 제가 과거에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휴센텍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드로리튬의 자리를 갖다가 차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휴센텍이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배임 행령이 걸리고 거래 정지가 되니까 긴급하게 배후를 바꿨다. 어디로? 코리아 SE로. 코리아 SE로 바꾸면서 이게 이름을 하이드로리튬이라고 명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백선 씨 여기 있네. 김백선 씨. BHC 전략기획부 실장으로 그대로 있었고 리튬 플러스 감사, 리튬 플러스 경영기획부장으로 있고 어반리튬 대표이사로 있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거 사임했죠. 사임하고 리튬 플러스에 있는 대표 어디였죠? 조경순 씨였잖아요. 이 조경순 씨가 원래는 리튬 플러스 대표 이전에 디아크에서 사내 이사로 있었다. 그래서 디아크와 두얼물산 그러니까 카나리오 바이오는 이미 그 하이드로 리튬을 갖다 큰 그림을 짜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휴센텍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웅 박사가 원래 휴센텍에서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가 이질감이 들죠? 이질감이 들어요. 어디 갔죠, 전웅 박사? 전웅 박사 없어졌잖아요, 그죠? 원래는 휴센텍 내에서도 전웅 박사가 존재를 했었는데 전웅 박사가 뭐 리튬 플러스에 나오면서부터 코리아 SE에 나오면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원래 있었지만 사임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그럼 김백사 씨는 그대로 있고 전웅 씨는 사라졌다. 그럼 둘 간의 관계가 뭔가 삐그덕하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오성록이라는 분은 MK벤처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금 대표이사도 함께 맡고 계시는 분. 과거부터 이 김백산 씨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오성록 씨가 들어오면서 김백산 씨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MK벤처스가 나중에 여기에 또 자금을 넣을 수 있다. 혹은 지금 관련된 세력 지도 중에 자금을 넣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죠. 컨트롤 하는 회사가 원래는 이트론이었는데, 이트론에서 이 G라는 곳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 전태랑, 전명선, 서기수 이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이트론에서 보시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여기 KIT, EQC 뭐 이렇게 되어 있죠. KIT가 어디였습니까? GE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KIT 요두 개가 거래 정지 당하지. 이화전기 그 그룹들, 이화전기, 이트론, 그다음에 EID 얘들이 거래 정 당하기 전까지 KIT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에 들어간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그 회사죠. 그리고 특수관계자에는 EQL이 이렇게 있다. 자, EQL에 보면은 자, GE와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부터 이화전기 그룹의 하나였던 EDT가 휴센텍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2차 전지를 시작을 하려고 했고, 이때 전웅 박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전웅 박사가 들어왔는데, 여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여기 횡령 배임으로 거래 정지 당하고, 그 인물들이 아까 보셨던 위에서, 여기, GE를 통한, 포트 해밀턴 조합 1을 통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다. 거래 정지 당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권여자의 특별 관계자에, 요 내부에 있던 사람들 들어왔는데, 얼떨결에 포트 해밀턴 조합 1에 투자금을 넣었는데 물려버린 거잖아요. 물려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하이드로 리튬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UM 개발 뭐 조합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전태랑 서기수 전지훈 뭐 이런 나머지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 뭐예요, 이거? 지금 있는 애들. 이 사람들 주식 수량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주권. 324,560주. 그죠? 석유주식 52,000 얼마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코트 해밀턴 2 아니죠. 원 조합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가 거래 장기를 당한 부분을 갖다가 하이드로 리튬에 와가지고 미리 선침해를 했거나 어떤 식으로 주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여기 공시에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시에서. 자, 하이드로 리튬. 세부 변동 내역, 이렇게 보시면. 전태랑 석유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석유수의 자제분이겠죠. 나이대가 서동력이란 분. 그 다음에 여기 뭐 전태랑이란 분과 뭐 친동생 사이 뭐 이렇게 되겠죠. 전지현이란 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최근도 아니죠. 2월 13일에 특별관계 해소를 하고 전체적으로 조합 탈퇴에 따른 특수관계 해소를 하면서 이제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신주 인수권 부사채 요 가격대 평단 때 알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상당히 낮은 가격대다. 지금 있는 주가보다 뭐 적어도 한 20% 30% 아래에 훨씬 더 아래에 있다. 20% 30%면 무슨 말이야. 한 10%쯤 되겠지.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간 겁니다. 이미 다 떠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벗어났고 전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크나가 조합은 이미 리튬 포 어스에서 벗어났고 그러면 얘들이 주가를 올릴 때는 함께 올렸던 세력들인데 반타작이 난 거죠. 반반. 반반 남고 실제로 하이드로 리튬이나 그 다음에 저기 리튬 포어스에 나와 있는 인력들은 그 전체 세력 중에 일부예요. 일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이 사람들이 주가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하이드로 리튬. 보시면은 야 이거 캡처한 게 있다라고 해서도 몰랐는데 14,600원일 때 이렇게 보면은 댓글이 난리가 아니에요. 전 박사님 이렇게 소통해 주신 것만으로도 신뢰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칼트님 글에만 강림을 하시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칼트 이분 항상 말씀드렸죠.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게시판에서 댓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것만 보면 웅이에요. 뭐 전웅 박사네요 이 사람이. 포스코 뭐 어쨌든 리튬을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불순물 제거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제거도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뭐 바로 추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순물 많은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현존의 세계 유일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 얘들이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조달청에서 탈상 캐슘 빌려다가 수산화 리튬 만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웅이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고 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뭐 진짜 전웅 박사라고 하면은 내부 그 정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겠죠. 이렇게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뭐 기술했던 것만으로도 뭐 TSSD 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아이디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THSD 이 사람이나 뭐 114C나 그 다음에 뭐 칼트라는 이 사람들은 게시판 내부에서 사람들을 선동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박사님 대단한 기술들인데 왜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 칼트라는 사람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전에 있었던 내역에 있었던 그 글을 쓴 사람과 지금 이 쓴 사람의 글 필적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뭐 그런 이제 뭐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바뀌더니 같읍니다라고 썼던 과거 필체가 사라지고 같습니다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 아이디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화학 공정은 모든 설비가 뭐 이렇게 되고 3-6개월이다 뭐 일주일 후가 될 수 있는데 뭐 그게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수화학도 리튬 플러스에다 수산화학 리튬 공급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이수화학이랑 결국에는 뭐 한 6km인가 그 정도 이제 거래를 하긴 했었지만 이거에 대해 600km였나 하여튼 거래를 하기로 했는 거를 갖다가 미리 얘기를 한 거죠.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지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왔어요. 22년 12월 12일에 이렇게 뜬금없이 저희 동의 없이 그러니까 연락처 추가 뭐 사용 차단 이런 식으로 떴겠죠. 새벽에 그것도 밤에 밤 11시 55분에 자 뭐 관심도 없어요. 리스트 연구원 출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웅 박사가 이렇게 됐다. 요 내용이 갖다가 캡처해서 올린 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전웅 박사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한창 하이드로 리튬이랑 어반 리튬이랑 이거 문제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정석적인 이제 단위가 아니다. 정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밟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그때 스토킹에 시달릴 때 이런 내용을 보내준 거예요. 자, 본인이 이성락입니다. 이성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그 텔레그램 자체가 이제 남을 갖다가
자기인 척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어쨌든 뭐 전화번호도 이렇게 줬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는 안 만난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오해할 것 없이 언론에 공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번 주 목요일, 전웅 박사님,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 이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블룸버그에서 어떤 게시된 게 있었는데, 하이드로 리튬이 그냥 뭐, 리튬 기업이다. 요 정도의 그냥 짧은 그런 거, 블룸버그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찌라시 올린 거, 저도 봤고, 이게 조작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초에 KBS 인터뷰. KBS 인터뷰 이거 나왔죠. 시사 직격에서 뭐 중국에 대항하는 뭐 리튬 업체 이러면서 뭐 해가지고 전웅 박사 나온 거. 이것도 근데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한 달 후인가 나왔고. SK원감 뭐 에코프로비엠 등등에서 양산품 품질 테스트 결과 발표를 했다. 이거 다 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바란 거 아닙니다. 여기 내용 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이 만나서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의혹이면 의혹이 남지 않게 해소하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자, 보시면은 뭐 원영식, 온성준 등 불공정한 거래자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 배를 타긴 했는데 이 배를 탄 사람들이 갈라져 있던 거예요, 내용 자체. 어떤 접점을 통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접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김경준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경준 씨가 결국에는 라크나가조합이나 뭐 제이컵홀딩스 이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했었던 그 뭐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탈을 하면서부터 이게 다 부러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뭐 결론은 저는 만나보지도 않고 내부 관련 이야기는 어디서 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 보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얘들이 뭐 칼트가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리차집이라는 밴드를 만들었어요.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다가 싸웠나 봐요. 싸우더니 뭐 아주연 밴드 애들도 뭐 문제가 많고 뭐 어쨌든지 어쨌든 하면서 죽어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칼트야 나이 먹고 뭐 곱게 미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업 100억 깨야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칼트가 얘기한 사람들 중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내부 내용을 갖다가 그 시장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전체적으로 보면 휴센텍 내부에서 2차전지를 하자, 전웅 박사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리튬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전웅도 하나 만들고 리튬 인사이트 통해서 전웅도 하나 만들고 두 개의 조합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 A 그룹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B 그룹인데 실제로 뭐 A, B, C 다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포트 해밀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휴센텍 되기 전에 내부 고발로 인해 가지고 거래 정지가 돼버려요. 거래 정지가 돼버리니까 야 그럼 이거 여기 나 내 돈 묶인 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코리아 SE를 갖다가 거래를 조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리아 SE가 처음에 2차 전지로 엄청나게 뜬 게 아니죠. 태풍 힌남노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거래량이 거의 없던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아마 그때 매집을 했을 거예요. 매집을 하고 갑자기 GP클럽이 등장을 하면서 GP클럽이 여기서부터 상한가에 연속으로 들어가면서 몇 배의 차이를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여기에 설계를 한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기가 결국에는 들어갔던 사람들 다 이탈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전웅이랑 리튬 인사이트 그러니까 여기 어반 리튬 지금 리튬 포워스죠. 리튬 포워스를 가지고 있는 변시일가드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최근에 CDS 홀딩스라고 여기 리튬 플러스에서 나온 지서연이라는 사람 휴센텍의 과거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테라사이언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루미 홀딩스에게 지분을 인수를 하고 리튬 플러스 나머지 가지고 있던 그 전화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갖다 얘들한테 주고 야 니들 차익 먹고 우리한테 테라사이언스 보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테라사이언스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2차 전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전전 영상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거를 보고 야 이거 같은 애들인데 똑같은 테마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 그리고 테라사이언스나 뭐 윈텍 이런 쪽에도 또 투자를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테라사이언스 리튬 생산 토지 매입 고순도 초고순도 생산 구체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만약에 테라사이언스가 아니라 이거 싹 지워버리고 하이드로 리튬 이렇게 적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자 국내 최초로 리튬이 다양 함유된 염호로 추정되는 여기도 염호잖아요. 여기도 염호고 그죠? 뭐 어떻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라사이언스 특히 리튬 2차 전지 분야 전문가 안봉찬 교수 이거 싹 지워버리고 전웅이라고 해봅시다.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리튬 생산 및 염호 개발 추출 다를 거 하나도 없죠. 다를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안봉찬 이사는
고순도 수산화 리튬 제조 방법을 포함한 26개의 리튬 관련 특허를 비롯해서 논문 특허 1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거 전웅으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다니까요. 아, 야, 얘들은 기술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 2차 전지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응? 카나리아 바이오, 오레고 봉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 되면은 더 땡큐고, 안 돼도, 어?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얘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실제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단지 배우가 필요했다. 퇴마라는 배우가 필요했다. 근데 그 배우를 이번에 사이가 틀어지니까 싹 바꾸고, 하이드로 유튬 세력이 테라사이언스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나? 기술이 아까도 봤죠? 그 전웅 박사가 남긴 댓글에 남겨 있었어요. 지금 국내에서 최고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설비를 만들고 나서 생산품을 하는데 2년이 걸렸다. 뭐 에코프로그램이나 LNF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기술을 갖다가 만든 게 올해 초부터니까 2년까지는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이 주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6만원대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술이 이제는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뭐라고 얘기하죠? 걔들을 갖다가 뭐 설계자? 작업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다니까. 이게 없어.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 프로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러 사람들이 진짜 기술이 나와가지고 그 회사의 그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포스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로 매출을 엄청나게 내가지고 지금의 주가에 따라올 수 있는 적정 가치를 찾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배우만 어떻게 조절하고 나머지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 리튬이 그 전에 다르게 리튬 A라는 섹터와 그 다음에 리튬 B라는 섹터, 그 다음에 리튬 C라는 섹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느냐. 그리고 뭐 요거는 뭐 B-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를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갈이 됐어. 나갈이 됐고 여기 있는 주체들 조금 남아있죠. 지오리 되는지 아직 남아있는 상황, 남아있는 상황이고 상지 콰일룸과 엔캠을 주도로 하는 EM플러스와 요 연합이 이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플러스 테라사이언스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향후에 있을 추적 내용들 꼭 계속 보셔야지만 손실을 보시더라도 적게 보시고 탈출하시는 타이밍 적절하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를 잠깐 보기 전에 광고 한 2, 3분 정도 할 텐데요. 광고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2분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후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좌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날 가디언즈 종목 한 종목 더 10% 수익률로 청산을 했어요. DIY 파워 14,000원에 매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계신 분이 올해 초에 저와 이제 인연을 맺어주신 선생님인데 올해 초에 손절한 금액을 여기 와서 익절로 바꾸면서 새삼 시간에 투자한다는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초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얼마 안 돼요. 적어도 뭐 한 3, 4개월 정도 되겠죠. 요 3, 4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손절한 부분 다 만회하시고 익절로 지금까지 했던 방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가디언즈 멤버십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워렌 버핏을 추종하는 그 안전 마진을 추구하는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종목당 5만원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금은 얼마를 넣으시든 간에 버티시면 됩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하면 당연히 올라오겠죠. 워렌 버핏은 항상 그렇게 부를 축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디언즈 멤버십은 포트폴리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이 종목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지루하실 수가 있다. 다른 종목들은 갈 수도 있고 이 종목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10종목 중에 한 종목만 어느 게 먼저 가는지 제가 안다고 하면은 한 종목으로 진행을 하지 뭐 하려고 포트폴리오 하겠어요. 그죠?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똑같은 겁니다.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목을 갖다 편입을 함으로써 시장의 민감도, 위험도를 갖다 리스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 전문가들은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인가요? 저 문견우는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하고 사단법인 청년지식융합협회의 등기이사로 재직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드로리튬 보시면은 그 휴센텍이 거래정지가 됐을 때 그때만 해도 요 정도의 라인이었죠. 요 라인에서 거래정지가 되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던 상황에서 아마도 아까 보셨던 휴센텍이 들어갔던 포트 해밀턴 조합에 연결돼 있던 사람들이 매집을 했을 거다. 매집을 하고 이제 힘남다 보니까 그거 타이밍 맞춰가지고 쑥 올려버리고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주가 자체를 갖다 폭등을 시켜버렸잖아요. 왜냐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천 얼마일 때, 2천 얼마일 때인데 갑자기 1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반적인 개미들은 사실 매수를 하는 것 상당히 두렵겠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유사투자자문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 그런데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 해임이 된 시점이 요 시점이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올리고 빠지는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설계자들은 이미 이 구간에서 다 털고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구간쯤에서 털었던 자금을 갖다가 중앙 DNM이나 다른 쪽에서 지금 드러나는 모습, 페라사이언스도 그렇고 동일한 기간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주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4월 달에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 급등을 하고 빠졌는데 페라사이언스 어떻게 됐느냐? 페라사이언스는 보세요. 3월 말에는 아무런 변동폭이 없다가 4월 말에 4월 중순부터 올라오고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금 폭등을 시키는 모습이잖아요. 자금 자체가 여기 요 부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야 주가 이거 우리가 교대할 때 한 번 정도는 니들이 좀 던져주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알았어라고 얘기하면서 거래량 없이 긴 음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날 거래량 주면서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올려버리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아마도 분명하게 손바뀜이 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리튬 포스나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차트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닐지 여기를 봐야 되느냐? 의문이 생기겠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확실하게 갈라선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뭐 임원 자체가 떨어진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뭐 정보원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이 세력들은 나눠졌다. 그러면 남겨진 건 이쪽인데 과연 이걸 갖다 올릴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미 시가총액이 리튬포스 이거 하나만 해도 6,300원까지 떨어졌는데 하이드로리튬 얼마인지 볼까요?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7천 얼마, 두 개 합쳐서 한 1조 얼마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서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거니까 해먹을 사람은 다 해먹은 거겠죠. 두 개 합쳐서 2조의 회사. 근데 다시금 이게 매출도 없이 그 다음에 기술력의 안정화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올리겠다?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현명한 판단하세요. 이건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맞다 싶으면 손절하시고 올라갔을 때도 신경 쓰지 않으시면 손절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 너 때문에 팔고 나서 내가 뭐 어떻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추천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추천드린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로 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립니다. 광고 안 보신 분들은 광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디언즈 멤버십 참여를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디언즈 멤버십에서 투자한 종목 중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있죠. 프로텍, 요 프로텍 4월달 여기서 추천했는데 여기서 잠깐 내려갔지만 지금 이렇게 돼서 추천가에서 거의 80%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TSE 역시도 뭐 작년에 올해 초에 요쯤에서 추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떨어졌다가 저희는 익절하고 나왔는데 다시금 한번 찍고 다시 이까지 올라가는 모습 이게 4개월, 5개월, 6개월 요 정도 사이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동일 기간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걸 갖다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겠어요? 여기는 매출이 나는 거니까 시간에 기다리면 돼. 그러면 우리는 수익 목표 수익 가져갈 수 있어. 하이드로 리튬은 지금 매출이 나나요? 안 나죠. 기대감으로 올라간 회사 그리고 버림받은 회사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온 거지 이거 봐요. 이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물렸다고 생각을 해봐. 물려가지고 여기서 손절치는 금액 이 금액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들어갔다가 버텨서 수익 난 사람들은 대단하신 분이고 지금 와서도 또 여기서 똑같이 딛고 올라가서 수익 나면 대단한 건데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좀 더 안정적인 가디언즈 멤버십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010-4892-6801로 참여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편에서는 카나리오 바이오나 아니면은 HLB가 최근에 파나진에 갔다고 연설했죠.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제 영상 앞뒤로 전에 있던 것까지 보시면은 주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한결 더 좋아지실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